과지를 안나 몰래 훔쳐 먹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나. 사과기 안 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묻은 거죠? 이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접어든 중도장애인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누젤렌실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처음 입장하시면서 바다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파란 물기둥과 천을 이용해서 바다를 표현하였고 오션드럼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연관시켰습니다. 또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그림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바닷속을 관찰하였고 바다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이후 바다와 연관하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기분 좋은 느낌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네. 네.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. 아니, 빡빡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아버님은? 남 프로? 요. 스누젤렌실에 들어와 보셨어요? 아니요. 요가. 요가할 때 네. 들어와 보시고. 죄송한 느낌이야. 아, 요가할 때는 좀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. 그렇죠. 적어서 이렇게 좀. 작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조금 어색하시고. 막 흔들리고 태풍 불때려 싹 씻어가는 느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곡식 소리도 나고 비바람 소리도 나고 태풍 같은 느낌도 들고. 그래서 이제 뭐 비바람 같은 소리도 들고 태풍 소리도 들고 탈북한 소리도 나네요. 구슬 소리가 씩씩 가네요. 약간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. 네. 또 떠오르는 생각은 없을까요? 네, 오늘 주제가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. 혹시 바다 하면 떠오르시는 그 맛이 어떤지? 아니, 요새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. 아, 지금은 그렇게 없더라고요.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새우를 잡아서 또 어딘가요? 인천 앞까지. 아, 인천 한 시간 반 걸릴 때. 네. 거기 가니까 그 하숙집에서 그물을 50m짜리 그물을 떨리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오도가도 못했어. 오도가도 못했어. 아, 이 모래 때문에 땀 없어서 나는 안녕 빨빨. 아, 바다 잘못 보르시가. 아, 그래서 좀 더 뒤로 들어주세요. 네. 뒤에 기대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보면 소주부터 생각나네. 만날 때가 많더라고. 갈수록 나이가 먹으니까. 바로 아팠을 때랑은 얼마 저기 아닌데 10년이 넘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감퇴되나 봐. 그러고 바지락 많이 태웠어요. 이번에 바지락을 또 깨셨어요. 네. 그렇구나. 저희 그 노래가 하나 생각났는데 고기를 잡으러 네. 그 노래 혹시 아세요? 네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? 마음에 가득 이 코너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랄 지금도 생각이 나. 사막이 안 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은 거죠? 그 꼭다리를 묻었어. 지금 활동이랑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눈을 춘춘춘네요. 네. 나는 그런 일이 없어. 어렸을 때 하면 뭐 떠오르는 거는 없으세요? 빈 거? 그걸 많이 해서 우리는 가까워. 아, 그걸로? 네, 전라도 그 저기 진원명 그 옆에. 저희가 바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린 시절의 얘기가 막 이렇게 들거스러워.
드시기라고 쭉 해보실까요? 혹 쉬셨어요? 좀 쉬셨어요? 잠드셨었어요?